안녕하세요. 강원도의 우수 축산물을 이용해서 육가공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강원도 최대 규모의 육가공 전문기업 주식회사 K프라이드의 대표 김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21년도 1학습 병행에 참여해 현재 정규직 전환 후 K프라이드에서 근무 중인 김주원입니다. 오늘은 1학습 병행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저희 기업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1일 가이드가 되어볼까 합니다. K프라이드가 2021년 1학습 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습 기업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알아주는 것 같아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노력해온 직원들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2014년에 회사를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서 우수 인력들이 대거 이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안정을 위해 신규 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시스템이 필요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직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1학습 병행을 소개받아 2015년부터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1학습 병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일과 학습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었는데요. 업무를 하면서 육가공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꾸준히 동기부여를 해주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모습에 믿음이 가기도 했고요. 현재는 아, 내가 이 회사의 인재 중 한 명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저희 K프라이드에는 공장과 사무실, 홍보관은 물론이고 1학습병행 훈련을 위한 교육원을 부지내에 설립했습니다. 교육원 1층은 실습장, 2층은 오브젝트를 실시하는 공간으로 학습 근로자 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그 예로 1학습 병행을 위해 제작한 교재가 있습니다. NCS 학습 모듈을 반영해서 제작한 교재인데 현재 신입사원 교육뿐만 아니라 재직자 교육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1학습 병행 훈련 참여자는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대학 진학 등 교육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CEO와 학습 근로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학습 근로자의 만족도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전문 분야인 육가공 같은 경우 교육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격증 취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2018년에 K프라이드 교육원이 식육가공기사 양성 훈련기관으로 인증되어 횡성군 및 지역대학과 연계해 식육처리 유통 및 상품화 전문가 과정, 식육가공 전문가 과정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이 40명 정도 있습니다. 1학습병행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고 내 외부 평가를 합격하여 1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해 육가공 분야 전문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또한 기업 현장 교사분들과 직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 덕분에 능동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학습병행을 도입하고 인적자원이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레 회사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가시적인 성과를 보면 매출액이 2배 증가하고 이직률이 20% 감소했습니다. 사실 성과를 바라보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학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방점을 두고 운영했습니다. 모두 함께 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가 따라준 것 같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1학습 병행 1학습 병행으로 K 육가공의 미래를 그리다.